살림 78년차 할머니에게 한바탕 잔소리를 퍼붓고 카트를 끌고 나온 할아버지. 동 트자마자 바삐 어딜 가는 걸까요? 저건 재활용 수거함 아닙니까? 깡통 하나 빼. 빈 깡통이며 상자까지 남이 버린 물건을 챙기는 할아버지.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? 가정귀신이 다 뭐예요? 내가 맹그는 보물. 보물? 네, 차가 맹그는 보물. 아무리 봐도 고물인데 할아버지 눈엔 보물이랍니다. 언제 나오셨는지 그 곁을 지키고 앉은 할머니. 할머니에겐 퍽 익숙한 광경인데요. 깡통을 자르고 구멍을 뚫고 어떤 걸작을 만드는 걸까? 드디어 개봉 막두. 아니 이건 바람개비 아닌가요? 바람개비를 만드는 건 할아버지의 취미라는데요. 가만 안 뒀으면 시간이 길어요. 저러고 맹그르면 머리도 쓰고 어떻게 맹그르면 어떻게 좋은 나라 그러나.